Nice game TV.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 얘기할 거는 이제 나이스 게임 TV가 준비하는 다음 콘텐츠. 네. 일단은 10월 달에 그 윈터 시즌 예선이 있어요. 윈터 시즌 예선이 있고 월드 챔피언십이 진행되고 윈터 시즌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타이밍에 네, 나이스 게임 TV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름하여 대회 명칭은 용쟁우투. 우와. 이제 막 그 이게 제가 워3 때부터 사실을 기획을 했었던 거고 한국 대 중국의 그 한국 대 중국의 대결. 입니다. 중국 용은 중국이 이제 용을 상징을 용이 이제 중국을 상징을 하고 호랑이는 이제 한국을 상징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용하고 호랑이가 싸우는 그래서 이제 중국 시장을 좀 노리고 만든 그런 대회 명칭이고 단순히 이제 하나의 종목이 아니라 한중전이 가능한 게임이면은 다 그 용쟁우투라는 브랜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네이밍이죠. 그래서 한국 대 중국의 컨셉으로 사실 워3 때부터 계획을 했었는데 워3가 사실은 저작권 크리가 터지기 전까지 그거를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용쟁우투라는 걸로 일단 워3부터 출발을 하자. 그래서 진행을 거의 하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고 있었는데 저작권 문제가 터지면서 모든 게 다 저작권 문제가 어떤 거예요? 이제는 그 타이밍이 스타트 들어오고 나서 아 그때 이제 저작권 그렇죠. 아 이슈가 생겨서 그냥 워3는 깔끔하게 그렇죠. 블리자드 게임은 이제 그때 워3는 그때 카오스만 이제 계속 한 거죠. 카오스는 저작권이 약간 애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즈맵이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번에 하는 건 리그 오브 레전드고요. 그러니까 용쟁우투의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중 완벽한 대항전 개념은 아니고 한국과 중국,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유명한 팀들, LOL 팀들이 붙는다라는 개념이고 일단은 긴홉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이번에는 처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한 달 정도의 좀 타이트한 일정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고 SKT 혼자 만드는 건 아니고 뭐 스폰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연계된 걸 같이 해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다 픽스가 돼서 저희가 오픈을 해드릴 수 있을 때 오픈을 해드릴 거고 규모 자체는 저희는 지금 8강 토너먼트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월드 챔피언십 끝나고 바로 아마 보실 수 있게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으니까는 네. 예. 그래서 8개 팀이 나올 거고요. 일단은 팀들이 이제 월드 챔피언십에 다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중화권 팀들이 월드 엘리트, IG, TPA 이 세 팀이 이제 뭐 사이공 조커스까지 중화권 친다면 아시아권 한다면 네 팀 다 이제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8강으로 진행을 하고 원래 그림은 이제 중국 네 팀, 한국 네 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실질적으로 시역차가 너무 많이 난다. 많이 나죠. 많이 나기 때문에 TPA만으로도 지금 버거운 상황에서 그래서 근데 월드리트랑 IG 두 팀만 불러놓고 용쟁우투라고 하게 돼서 좀 모양새도 좀 안 나오고 해서 TPA까지 섭외를 하려고 하고 다섯 개 팀의 한국 팀 그리고 세 개의 중화권 팀 중국 대만 팀 이렇게 초청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것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팀 섭외는 변동이 될 수 있어요. 월드 챔피언십 때 어떻게 되느냐 혹시 거기 있는 팀들이 만약 결승까지 가게 된다면 참가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팀들도 있고 결승이 끝나자마자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이제 들어갈 예정이어서 어떻게 될지는 팀 간 섭외는 계속해서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세팀장이 왜 또 TPA냐고 그러시는데 세 팀 말고 없어요. 월드 엘리트, IG, TPA 말고 어디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제발. 우리나라조차도 이제 팀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손에 꼽을 정도라. 그 TPA가 배틀로얄에서 이미지가 그렇지 중국에서는
그래요. 이홈이 중국 쪽에 이홈이 있는데 이홈이 뭐예요? 팀이요. 이름이 있어요. 이홈이라는 팀이 있는데 이홈도 좀 불안불안한 지 좀 됐고 불안불안한 지 좀 된 게 아니라 올라온 적이 없어요. 미국 수면 위로 올라온 적이 없어요. 시즌1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뭐 월드 엘리트 2군이 있죠. 아이락스. 1군이 더 잘하니까. 그래서 2군도 만약에 할 수 있으면은 섭외를 할 수 있으면은 하고. 그거 외에도 일단은 시즌 3가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좀 긴업으로 갈 수 있는 것도 그렇고 다양한 방식으로 빌딩을 차근차근히 해서 많이 만들 거니까는 예 기대를 해주셔도 될 것 같고 일단은 리그 들어가기 전 타이밍에는 저희가 용쟁호투라는 리그를 지금은 기획을 하고 있다는 거 네. 예 이것까지만 말씀을 자세하게 픽스되면 또 저희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빵빵빵 영혼을 여러분들에게 팔았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뭐 이것저것 뭔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리그에 대해서는 스케줄랩트가 만만치 않은데 해외에도 리그가 많고 한국에서도 이제 온게임넷 챔스 그리고 MLB 이런 것들이 또 있고 선수들이 지금 사실은 어느 정도 급이 되는 선수들은 팀들은 이제 스케줄이 없어요. 꽉 차 있습니다. 그냥 해외 대회 초청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급 되는 팀들은 예선 참가 이런 걸 아예 못할 수도 있어요. 예선에 참가해라 그리고 예선 참가하는 대회는 못 나간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뭐 중국에 있는 대회, 유럽 뭐 북미 쪽에 있는 대회 이런 데 계속 초청을 받게 된다 보면은 한국에서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 팀들은 이거 이런 대회 하는데 예선부터 참가하겠 예선 뭐 한국 대표 선발전을 뽑겠다 그러면은 스케줄이 없어서 우리는 그걸 못 해요라고 하는 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난 나올 거라고 생각해 그런 팀들이. 그러면은 뭐 시드를 주든지 아니면 우리는 참가 못 한다. 왜냐면 스케줄이 없어서 우리 그거 하는데 다른 대회 해야 되니까. 본선을 해야 되는데 예선을 그 스케줄을 겹친다고 이러면 못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시즌3에는 더 잘 나가는 팀, 실력 있는 팀들은 굉장히 바쁘게 스케줄을 소화해야 될 거고 아닌 팀들은 계속해서 또 그런 기회들은 더 많이 생길 거야. 갑자기 영혼을 파셨다고 보이는데 왜 프로를 관뒀나? 응? 왜 은퇴했나? 누가? 형. 아, 또 이거 또. 아, 제가 프로 관둔 건 이제 KT의 그 병역 특례 복무 끝나고 나서 네. 프로게이머를 그만둘 생각이 전혀 없었고 계속해서 하고 싶었으니까 복귀를 했는데 KT팀에 그 이제 사회생활도 접하고 굉장히 많은 거를 경험하고 나서 다시 프로게이머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프로게이머 시스템 자체를 제가 적응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사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 시스템은 선수 생명 갉아먹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측면에? 길게 갈 수 없는 그냥 먹고 싸고 자고 게임만 하는 거를 강요하는 거거든요. 그 어떤 것도 심지어는 세상에 그 어떤 스포츠도 비시즌 기간이 없는 스포츠는 없거든요. 근데 사실상 e스포츠는 그 비시즌 개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년 360일 계속 게임을 해야 되는 거죠. 일주일 내내 그거를 제가 버티질 못했던 것 같아요. 고통스럽죠. 한국인들이 참 그런 면에서 좀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많이 따는 이유 그 어떤 나라도 웬만한 나라에 뭐 있긴 한데 가둬놓고 훈련시키지 않아요. 태릉 선수촌이라는 무시무시한 군대 같은 곳을 만들어 놓고 국가대표가 거기다가 워크샵 몰아놓고 모든 스케줄을 다 그냥 그걸 먹고 싸고 훈련 먹고 싸고 훈련 자고 이것만 하게 하는 북한보다 낫지. 근데 북한은 안 되잖아. 북한이 국가대표 태릉 선수촌한테 국가대표 훈련을 그렇게 시킬까? 아닐 수도 있어. 북한이 그런 선수촌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없어. 북한은 탄광으로 중국이 국가대표 선수촌이 따로 있을까요? 종목별로 따로 운동을 따로 훈련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걔네들 잘하잖아요. 근데 그 인구 대비해서는 우리나라가 진짜 잘한 그치.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가성비는 짱이지. 한국인의 특징이 국민성이라고 난 생각을 하는데 경쟁에서 이기는 걸 좋아하고 지는 걸 굉장히 분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1등 아니면은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그래서 한 가지만 시키는 거지. 근데 외국에 있는 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보면은 법대를 다닌다거나 맞아 의대를 다닌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나는 운동을 잘해서 이제
올림픽을 준비해서 훈련을 하고 학업을 잠깐 뒤로 미루고 훈련을 몇 달 동안 뭐 6개월 동안 훈련만 하고 올림픽에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국은 국가대표 뽑았다 그러면 3년! 그게 우승을 못하면 은퇴하고 할 게 없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진짜 금메달 리스트가 아니면은 정말 할 수 있는 도장 차리고 그런 뭐 이런 거 되게 불확실해지는 거 특히 막 복싱 이런 거는 뭐 배고픈 스포츠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게임도 사실 마찬가지 프로게이머들이 점점 연령대가 낮아지니까 프로게이머들도 마찬가지로 동서양에서는 게임만 딱 해야 되는 학교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들 중에 고등학교를 자퇴하는 친구들 근데 그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카피지 고등학교를 자퇴하는 거를 팬들조차도 당연하게 생각한단 말이야 우린 해야지 성적 내려면 성적 안 나오면 어떡할 건데 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왜 자퇴를 강요하나 그래서 되게 웃긴 얘기인데 난 스캠팀이 이제 CCB가 막 카오스가 이렇게 막 잘 될 때 애들은 또 설레잖아 나도 프로게이머라는 걸 할 수 있고 뭐 경기를 해도 막 400명,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기를 보러 와주고 막 이러니까 애들이 설레고 막 그런 진짜 상담도 전 되게 많이 받아봤어요 빗돌 형 저도 카오스로 해서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어서 합숙소를 만들 예정인데 좋은 선수를 좀 추천을 받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 그리고 동생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때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게임을 열심히 하고 네가 여기서 최고가 되는 건 좋다 이게 게임이든 뭐든 네가 어떤 분야에서 최고가 되었다는 거는 네 인생에서 분명히 엄청난 재산이 될 거다 근데 이걸로 먹고 살 생각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네가 해야 될 걸 하면서 게임을 부가로 해라 왜냐면 이걸로는 내가 보장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누가 너한테 보장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가 지금 하던 거를 다 때려치면서까지 여기다 올인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되게 슬펐죠 왜냐면 저희 입장에서는 게임에 올인해 미친듯이 잘해 그래야 사람들이 더 많이 봐 솔직히 그런 상황인데 인간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게임도 좀 타고나는 것 같아 한 번도 나도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어 자퇴 안 하고 토픽스 공부 열심히 하면서 우승했잖아 그치 타고나는 애들은 누구? 있어? 카이스트 다니면서 우승한 누구요? 카오스에서 있어요 토픽스요 지금은 회사 다니겠다고 LOL도 프로 하자고 꼬시는 애들이 있는데 걔는 회사 다닌다고 근데 내 개인적인 경험으로 우승하려면은 모든 걸 다 포기하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는 어떤 병행이 아니라 그 집중을 할 수 있어 3개월 정도 집중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집중한 만큼 또 충분한 휴식이 비시즌 기간이 좀 필요해 이게 나는 지금 이 그 캐스파 내부에 있는 어떤 대기업 구조에 가장 절실한 게 비시즌 기간이라고 생각해 지금의 비시즌 기간에 스타리그도 안 열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프로리그 비시즌이 한 달 정도는 있거든?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연습하지 않을까요? 그 사이에 그 스타리그도 옛날에 있었어 내가 활동할 때는 근데 지금은 없으면 그나마 나아진 거지 환경이 그러니까 그것만 갖춰두면 그러니까 야구 선수나 그 축구 선수들도 30살 뭐 많게는 뭐 40살까지도 가능을 하단 말이야 근데 지금의 e스포츠 구조는 불가능해 25살 23살 정도면은 정년 그 이후에 가는 거는 그 이후에 출발한 사람 정도 아니면은 애시당초에 처음부터 출발한 사람의 수명은 3년에서 5년 길게 잡아 5년 정도가 수명이 되는 거야 지친다는 거지 너무 사람이 지치죠 그럴 것 같아 막 그런 구조만 바꾸면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이득이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성적에는 성적이 안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핑계로 될 여자 휴식 비시즌 너무 오래 쉬게 한다 이런 거 나올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